비슷한 카테고리의 앱을 전격 비교 분석하는 코너 앱대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플로터닷넷의 최호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앱대비 또 어떤 앱들이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아, 교수님, 그, 네. 외부 활동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스마트폰으로 문서나 이렇게 업무 처리도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솔직히 요새 스마트폰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PC 환경 못지않게 문서 편집도 가능하고요. 네.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이제 스마트워크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스마트폰에서 작업 효율을 높이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네. 오피스 또 문서 앱들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문서 작성 앱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컴 오피스와 폴라리스 오피스 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앱은 정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유명한 스테디 셀러 앱이죠. 네.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미 시장 현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두 앱 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앱인데요. 네. 다들 이제 앱스토어 생산성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는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역시 그렇죠. 네. 한컴 오피스는 다들 잘 아시는 한글과 컴퓨터가 지난해 4월 처음 내놨던 앱이고요. 네. 단순 문서뿐만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나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도 이제 작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인프라웨어가 개발한 앱인데요. 네, 국내 업체죠, 또. 네. 이것도 국내 업체입니다. 네. 네, 특히 폴라리스 오피스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탑재돼서요. 안드로이드 시장 점유율 78%를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 1위의 오피스이기도 합니다. 참 서로 만만치 않은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앱이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앱을 써야 될지 망설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 기본적인 문서 호환이나 문서 작성 기본기를 비교한다면 어떤가요? 네, 두 앱 다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다양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또 네. 편집도 할 수 있는 건 동일한데요. 한컴 오피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문서 앱으로 많이 쓰고 있는 HWP 파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거의 유일한 앱이고요. 네. 또 깔끔하게 인터페이스를 꾸며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문서를 만들 수 있고요. 네. 또 여기서 만든 문서가 실제 뭐 바로 출력해서 문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또 글꼴도 여러 가지 있어서 다양한 글꼴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뭐 태블릿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완성 수준의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MS 오피스에서 이용하는 뭐 DOC 파일이나 뭐 XLS 파일 같은 파일들도요, 뭐 읽고 편집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PDF나 텍스트 파일의 뷰어 기능도 있고요. 네. 또 간단하게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 HWP로 대변되는 아래 한글 파일을 편집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서 또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떤가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는 MS 오피스와 호환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만든 앱입니다. 역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모바일에서 워드나 엑셀 또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를 잘 편집할 수 있고요. 네. 데이터를 거의 PC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또 워드 작업 시에 이미지나 하이퍼링크나 또 도형, 표 같은 것들도 쉽게 넣을 수 있고요. 네. 글꼴이나 크기 등을 이미 설정할 수 있어서요. 워드 문서를 만들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파워포인트도 강력해서 3D 형식의 차트도 넣을 수 있고요. 네, 거의 PC 못지않은 수준으로 문서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면 화면에 포인터를 사용해서 입력할 수도 있고요. 네. 각종 펜을 연결해서 필기 입력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뭐 어디 발표장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빔 프로젝터 연결하고 바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역시 또 HWP 파일을 편집할 수 없다는 건 좀 단점이고요. 아, 읽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폴라리스 오피스는 상대적으로 예, 파워포인트나 엑셀 등 MS 오피스 파일을 편집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정말 강점인 것 같네요. 역시 그 문서 작성 앱이 또 이 편집 기능뿐만 아니라 보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요새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쉽게 보관하는 게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2라운드 비교해 주시죠. 클라우드 보관 기능 어떻습니까? 네, 양쪽 모두 클라우드 보관 기능에서는 충분하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한컴 오피스의 경우에는
한컴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싱크프리를 이용할 수 있고요. 네. 또 KT에서 제공하는 유클라우드 쓸 수 있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쓰시는 드롭박스나 네. 박스닷넷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구글 독스에 문서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뭐 드롭박스나 박스닷넷은 또 당연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라리스 오피스는 드롭박스로 공유할 때 파일이나 폴더 단위로 묶어서 공유할 수 있어서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두 앱이 뭐 이런 기능 면에서 클라우드 연동되는 기능 면에서는 상당히 뭐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 오피스가 정말 이제 현실화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3라운드. 추가적으로 부가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비교해 주시죠. 네, 두 앱 모두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세부 기능들이 많이 제공되는데요. 네. 한컴 오피스의 경우에는 파일 매니저 기능이 있어서 또 MP3 파일들을 재생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문서에 바로 음악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사진을 찍어서 바로 문서에 첨부할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PC보다 더 편리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도 또 간단한 파일 매니저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엑셀을 이용할 때 멀티터치를 이용해서 줌인 줌아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요. 작은 화면에서도 큰 문서를 작업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뭐 기능 면에서는 정말 두 앱이 역시 대표주자답게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용자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 네. 대부분 한컴 오피스 사용자들은 글 쓰는 데 가장 즐거운 앱이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작업을 많이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네, 폴라리스 오피스를 쓰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문서 작성 앱 앞으로도 사용자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기능의 업데이트로 여러분들 모바일 앱 오피스 생활에 편리함이 늘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최우석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